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 다 했는데 안 빠지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래. 그리고 가끔 댓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1000칼로리를 먹고 있는데 안 빠져요. 그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억울할 때가 있어. 엄청 많지.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분명 적게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질 때가 많나? 미쳤어. 근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르잖아.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왔어요.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가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매우 당연하게도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어. 적게 먹는다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적게 먹는데 안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적게 먹지 않아서 그래요.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서 그래요. 내가 분명히 적게 먹었어. 언제? 점심에. 저녁은? 왜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적게 먹은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아니 난 아까 빵 한 쪼가리만 먹었는데 왜 살이 안 빠져요? 그 전기에 많이 먹었으니까. 무슨 끼니 얼만큼 먹었는지를 제대로 다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 남자든 여자든 보통이 내 신장에 맞는 뭐 평균 섭취 칼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성인 권장량 섭취 칼로리가 있는데 내가 음식을 줄였음에도 거기보다 이상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정말로 내가 적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는 이유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체중에서 빠질 수 없는 만큼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가 얼만큼 먹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만 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음식만 적게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건 뭔 소리일까요? 간식 먹나? 간식은 좀 음식 느낌이 나잖아. 근데 이것보다 더 함정에 빠지는 게 있어. 음료? 음료 엄청 많이 먹죠. 음료 중독자죠. 음료 중독자지. 근데 뭐 지금은 제로로 먹든 아니면 좀 옛날보다 음료를 적게 먹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쵸? 옛날처럼 음료를 많이 먹고 있다가 생각을 해봐. 샐러드에 오렌지 주스. 그치. 그렇게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 그럼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억울해. 나 샐러드만 먹고 있는데 왜 안 빠져? 과당이 풍부한 오렌지 주스를 먹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액상 과당이 풍부한 음료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음료수를 진짜로 잘 빼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치, 그치. 근데 이 음료수가 음식보다 더더욱 살이 찌게 하는 음식이거든요. 그치. 그리고 음식이 뭐야? 마실 먹을 식! 음식인데 왜 맛있는 건 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커피를 먹어. 근데 내가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설탕을 넣어 먹을 수도 있잖아. 시럽. 시럽을 먹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왜 빼? 왜 내가 쓴 아메리카노에다가 시럽을 왜 타먹겠어? 다니까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내가 먹는 뭐 이온 음료가 음료 중에서도 정말로 당류가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먹는 겁니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폭발적인 탄수화물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낼 리가 없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그죠. 오렌지 주스 같은 거 과당, 과일이야. 과일도 여기 들어가 있어. 과일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설탕까지 들어가 있어. 시럽 넣지. 시럽도 넣어. 난리가 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음식에 과일 빼놓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비타민. 근데 얘 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해? 당해서. 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난 그냥 음식만 적게 먹어.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어. 난 정말로 샐러드만 먹고 있는데 후식으로 과일 먹고 그리고 나중에 음료 먹고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많이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살이 더 안 빠져. 왜냐? 당은 당대로 먹고 있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당인데. 희망감은 또 없고. 그치. 그러니까. 그러다 폭식하고. 그렇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양만 줄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또? 근데 이거는 저희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딱 왔을 거야. 난 안 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건 큰일 났어. 자 양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다이어트. 질. 질이죠.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질을 가장 챙겨야 되는 게 뭘까?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어떤 탄수화물이 살이 들죠? 비정제. 그리고 살이 찌는 탄수화물은 뭐야? 정제. 정제 탄수화물은 뭐 먹어 있어? 밀가루. 밀가루. 면. 설탕. 근데 빵으로만 적게 먹는 거하고 잡곡류들로 적게 먹는 거 같아? 달라. 다르다 이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빵을 끊을 순 없으니까 빵을 그러면 적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접근 방법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이유는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다이어터를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잘 꺼져. 잘 꺼져. 이게 소화가 너무 쉽다 보니까 빨리 내려와가지고 포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적게 먹으면 더 어떤 느낌이 들겠어? 더 억울한 느낌이 들겠지. 더 배고프겠지. 그러면서 나는 적게 먹고 있는데 왜 배가 고프는데 왜 살이 안 빠져? 이렇게 되는 거야. 장팔장이 빵집을 갔으면 안 되네.
장발장이 빵을 훔친 이유는 빵을 훔쳤기 때문인가? 빵을 먹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 잡곡을 먹었으면 빵을 훔칠 이유가 없었는데 포만감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질,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지 않으면 적게 먹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악순환인 게네. 그렇죠. 배고픔의 악순. 그렇죠. 그러니까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 중에서도 비정제에 가까운 빵들이 그나마 있잖아요. 뭐 호밀빵이라든가 뭔가 거칠은 애들로 먹든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야지. 계속 빵으로만 계속 하얀 빵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 다 했는데 안 빠지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래. 그리고 가끔 댓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1000칼로리를 먹고 있는데 안 빠져요. 그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적게 먹고 있는데 안 빠지는 거잖아. 이건 망한 건가요?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이거의 가장 문제는 무작정 줄여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을 안 뺍니다. 그렇게 시스템화가 돼 있어. 왜냐? 죽으면 안 되니까. 인간의 최대 목표. 생존. 계속 0일을 해나가야 돼, 이 생명을. 근데 우리가 계속 끊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 생명을. 그러면서 막 1000칼로리 이하로 먹어버리니까 얘가 어때? 누구 마음대로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 목숨은 너 하나만의 목숨이 아니야. 우리의 목숨이야. 하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들쓰게끔 긴축 제정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에 한번 걸리기 시작해버리면은 더 이상 살이 안 빠져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리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능한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 그리고 운동할 때 쓰는 칼로리도 낮아져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봤자 뭐 밑빠진 독에 물복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몸이 망했어. 그럼 이 망한 몸을 어떻게 해야 돼?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복구를 하는 과정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지. 정상적인 칼로리 거기서 조금 겁이 나신다면 정상적인 칼로리에서 조금 줄이는 형식에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돌아가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켜야지 다시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저는 살찌는 게 너무 두려운데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적게 먹던 분들이 다시 원래대로 먹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위가 약해져 있어. 그래서 그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 다시 먹어야 돼. 이미 우리가 몸을 배려하는 걸 어떡하겠어. 의도는 좋았지만 몸이 망가진 걸 어떡하겠어. 이걸 다시 복구해야만 다이어트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정말로 이거는 눈 딱 감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 식습관을 원래대로 고치고 그 이후에 다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데 아직 1000칼로리까지 안 간 분들 제발 무작정 줄이지 마. 이거는 보통 키로수가 많은 분들보다는 키로수가 좀 적은 분들이 여기에 더 해당이 돼. 키로수가 많은 분들은 조금만 줄여도 살이 막 빠져. 그리고 1000칼로리까지 안 가. 이미 막 3000, 4000 먹고 있는데 5000까지 언제 갈 거야. 근데 막 2000 막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1000칼로리로 줄이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